여러분, 이번 영상은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 마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우선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양 내에서 황금지구는 여기에 있고요, 지구 내에서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상업시설, 공원, 학교가 모두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재 불편함이 해소가 되면 그게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빈 땅인 이곳에 이렇게 여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상업시설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데 준주거에 어떤 시설들이 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이 또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약 관련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또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모형도를 보고 계십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외관도 좋지만 단지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느껴집니다. 어린이 놀이터나 뭐 도서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랙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단지 내에 이런 트랙이 있으면 매일 런닝하고 이렇게 저는 매일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산수원이라고 하네요. 노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조를 살펴볼게요. 총 3개의 주택형이 있습니다. 74, 84A 그리고 84B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전체 세대 중에서 483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84A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좋다고 할 그런 평면입니다. 우선은 4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4개가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걸 보통 포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포베이 구조는 채광도 좋고 그리고 통풍도 훌륭합니다. 자, 먼저 안방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욕실하고 드레스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독립공간처럼 구성을 하고요. 욕실에서 이렇게 씻고, 그래서 드레스룸에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뿅 나오는 거죠. 안방 드레스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화장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부 욕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샤워부스 있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D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는 아무래도 동선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효율적이죠. 옆에 주방 옆에 이렇게 팬트리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을 크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독립 공간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파룸이 구현된 형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자녀방 붙박이장은 이런 모습이고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화장대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수납장이에요. 워크인 클로젯이라서 공간은 넉넉해 보이죠. 공용욕실 모습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깔끔하죠? 자, 다음 74인데요. 74는 타워형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침실하고 거실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침실은 여기 있습니다. 침실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부모와의 독립성이 장점인 구조예요. 학습에는 이 구조가 더 좋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84A는 저희가 꼼꼼하게 봤잖아요. 74는 다른 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공용 공간에 굉장히 힘을 쓴 구조입니다. 공간 보시면 굉장히 크죠? 주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주방을 거쳐서 다용도실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거실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방은 이렇게 화장대와 수납 공간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84B인데요. 여러모로 74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보입니다. 역시나 거실과 침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안방 수납 공간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알파 공간이 여기 따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두가 행복하게 원하는 집에서 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